추가 질문 있습니다. 예. 그 테마 선정할 때 이제 한두 사람의 의견에 이제 쉽게 동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분별하고 바르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바른 의논하십시오. 우리가 요거 잘 물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대한민국이 어떤 병이 걸리가 있느냐면 상식 시대로 변하고 상식을 전부 다 만드는 시대예요. 지식 위에 상식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 상식 속에 다 갇혔어. 여기 이제 시간이 조금 가다 보니 상식이 여기 딱딱하게 굳어갑니다. 이게. 여러분 뭐 상식 안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갇혀버린 거예요. 여기 대한민국 사람의 병이에요. 지식인들의 최고의 병, 상식병에 걸려있다. 요래 되면 어떻게 되냐? 주장이 강하다. 대한민국 사람은 주장이 강합니다. 내 주장대로 되면 히히 웃고 좋아가. 내 주장대로 안 되면 이래가 적이 되고. 지금 대한민국이 이 병이 걸려가 있는 겁니다. 처음에 테마를 고를 때부터 이거를 골라갖고 의논해서 정하라. 앞으로 대한민국이 어떤 수련을 해야 되느냐? 의논하는 수련을 해야 돼. 우리가 주장 수련은 이때까지 해봤으니까 주장을 하면 어떻게 되냐? 전부 다 기운을 깨버린다. 그래서 사람이 멀어지고 기운이 몰리지를 않고 다 전부 다 분리돼가지고 내가 외로워지게 돼가 있습니다. 힘들어지고. 주장은 모든 걸 놔야 됩니다. 놓고 의논해서 주제를 만들고 이거로 갖고 연구하라. 연구는 의논입니다. 그 이걸 갖고 주제를 가지고 같이 들어보고 또 의논해라. 이게 연구예요. 의논하는 사회가 돼야지, 의논하는 가족이 되고 의논하는 도반이 돼야지, 주장하는 사람이 되면 결국은 너는 또 10년 가도 혼자고 나는 더 어려워지고.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뭐든지 잘 갖춰놨는데 제일 안 갖춘 것이 의논하는 걸 못 갖춘 겁니다. 의논은 연구예요. 의논을 하면 여기서 기운이 모이고 여기서는 좋은 기운이 만들어져서 우리를 돕습니다. 서로를 돕는데 주장을 하면 전부 다 분리가 됩니다. 내 자식한테도 부모님이 주장을 하면 자식이 멀어진다. 많이 겪었을 겁니다. 내 동생이고 언니한테도 내가 주장을 하면 멀어진다. 멀어져가지고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주장의 그 질량이 조금 이제 좀 이제 없어지니까 그때 또 옵니다. 그때 또 주장하니까 또 멀어진다. 그런 식으로 많이 훈련해봤을 거예요. 요걸 찾아야 되는 거죠. 주장하면 멀어진다. 주장이 강하면 강한 만큼 더 멀어진다. 그럼 오는 시간이 더 걸리고 요때까지 깨쳐야 되는데 못 깨치고 오니까 또 주장한다. 확 또 멀어진다. 의논하면 기운이 모여서 서로를 돕습니다. 인제는 하나가 되어 요 안에 에너지가 모여서 우리를 돕습니다. 의논하면 가족이 되고 주장하면 남이 된다. 요거 잊지 말아라. 그러면 우리가 이 법문을 들으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수련을 하려고 할 때도 명상을 하면서 우리 명상 법문 수련을 이렇게 들어도 이런 걸 하면서 주제를 처음 고를 때부터 우리가 의논해라. 의논. 의논하는 게 우리가 3인이면 3인이 의논하고 7인이면 7인이 의논해서 우리는 그 테마를 요번 주에 이렇게 하자라는 것을 의논해서 결정하라는 거예요. 요거는 절대 부유파음이 일어나지 않고 깨지지 않고 어려움이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부터 온화해지고 서로가 정을 나눌 수 있어. 나눌라 안 그래도 나눠집니다. 모든 것은 앞으로 의논해서 행하라. 이러면 발전할 것이요. 주장하면 너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도 소모하고 전부 다 자멸할 것이다. 요걸 이해를 하면 됩니다. 이해 갑니까?